남편분 보면은 직업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 안 해보셨어? 많이 그쵸, 요즘에. 하는 일에 많이 질리고. 네. 근데, 있잖아요. 머리가 멍청한 게 아니고요. 순에 빠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사람도 잘 믿지 않을 뿐더러 이 사람도 의심도 하긴 하지만 사람들한테 뒤통수를 많이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거나 사람한테 질려버려야 됐대. 살면서. 그래서 나는 그래서 살면서 뭐 주변에 아예 인간 쓰레기가 있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살면서 사람들한테 뭐 뒤통수를 맞거나 아니면 배신을 당하거나 막 이러면서 하는 것들 때문에 뭐 내가 뭐 속상해할 필요도 없이 그냥 인생 경험이다라고 생각을 하라고. 왜냐면은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주변에 괜찮은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뭔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업적으로 좀 풀어 나가면은 되게 좋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네, 남 밑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사업이나 이런 거를 좀 운영하시면 괜찮은데 이 시기가 사업도 잘 맞아떨어지고 해야지. 근데 둘 사이에 아기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요, 이둘 사이에는 자식이 있어야 재산이 늘어나고 더 자리를 근데 잡는데. 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 애기 제가. 안 가져요? 근데 저는 너무 갖고 싶은데, 네. 너무 싫다고 해가지고. 있잖아요. 애기를 낳아야지 아빠가 자리 잡는다고 나오는데요. 근데 저도, 이게 막, 신점 두 번째거든요? 네. 많이는 안 봐요. 근데 이제 나쁜 뭐, 소리 들을까봐? 아니, 조금 무서워요. 네, 근데 이제 뭐, 운세를 나 보거나, 뭐, 이렇게 하면, 처음 신점 봤을 때도 말씀하신 게, 아이를 낳아야 더 운이 좋아, 부부 사이도 좋아지고 그렇는 그러니까 거겠죠. 둘의 궁합은 잘 맞는데요. 아, 부부의 그래요? 인연으로 잘 만나서 이혼하거나 이런다고 나오지는 않아요. 어떤 부부든 간에 살면서 다툴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하는 거라서. 근데 궁합적으로 보면 나쁜 궁합은 아니지만 그냥 집안의 운기나 이 부부의 운을 보면 자식이 태어나야 아빠가 하는 일이 더잘 되고 재산도 늘어나고 먹을 복이 있는 아이가 태어난다. 그리고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솔직히 이제 곧 있으면 40을 바라볼 나이기는 하지만 연세가 있다 하더라도 아직 신체적으로 건강한 건지 지금 노력해도 늦지 않았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점사를 보시고 가면서 진지하게 좀 생각하셔서 2세 계획을 좀 가져보시면 아빠가 하는 일이 좀더잘 되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문서운도 들어오시고 이동운도 들어오셔서 그게 뭐 직업적으로 뭐 바뀌는 운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뭔가 문서 잡는 운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좀 그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 그리고 내년부터 삼재거든요. 삼재의 아홉수예요. 근데 완전 뭐 악삼재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진짜 아기를 가질 수도 뭐 일단 그걸 떠나서 삼재 때 그래도 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삼재라고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삼재풀이 같은 거좀 하고 넘어가시되 나쁜 삼재는 아니다. 이동 변동수는 있긴 하지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든 내가 어디를 이동한다 하더라도 내가 새끼를 낳고 뭔가를 해야 좀 자리 잡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빠가 생각을 조금만 고쳐먹는 게 어떨까 싶어. 그리고 둘다 종교 없죠. 근데 종교도 가지라고 나와요. 근데 왜냐면 전 종교가 있네요. 뭐요? 전 크리스찬인데. 아, 지랄하고 근데 있네, 맞아요. 진짜. 진짜 딱 그거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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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 나가요? 저희 엄마도 한 번은 안 나가요. 그렇고. 무슨 크리스찬이요, 씨발. 초등학교 때 이후로 나간 적이 없어요. 진짜 웃기죠? 저 진짜, 속 시원해요. 속 아, 시원해. 더워. 아, 그래놓고 그 크리스찬이라고 저희 외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절도 안 했어요. 묵념하고. 나중에 사이다. 신앙을 갖고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구나. 가족들은 다 다녀요. 근데요, 가족들 다 다닌다고 하더라도 윗대를 보면 내가 볼땐 아니야. 누가 종교를 바꿔서 그런 거지. 여기 남편네 쪽에 원래 기독교를 믿는 집안은 맞아요.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아까 요 언니 앉았을 때 언니네 집에 누가 많이 빌었냐 한 것처럼 이두 집안이 보면 내려오는 공출이 둘다 뚜렷하거든요. 오늘 구독자 온 점사 본 사람들 중에서 내가 오는 손님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딱 들어오자마자 비춰.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그냥 엄마가 다니기 때문에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해도 내가 볼땐 종교가 뚜렷하게 보이지도 않고 아기가 있어야 되고 종교가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신이 도와야 되고 조상이 도와야 되고 거기다가 아이도 있어야 이두 부부가 진짜 잘 돼. 그리고 그래야 언니의 신가물도 좀 눌러져. 언니가 이런 거를 받아서 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신을 믿어야지
그래야지 조금 나의 신기가 조금 수그러지고 남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이래야 되는 어떤 종교든 상관없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꼭 이거를 믿으라는 건 아니에요. 종교를 가지래요. 교회를 다닐라면 진짜 주말마다 가서 열심히 믿던가 아니면 천주교를 가려면 천주교 가서 열심히 하던가 절에 가려면 불공을 열심히 드리던가 그러니까 뭔가의 종교를 잘 삼아서 신한테도 많이 빌고 조상님한테도 빌고 그래야 그렇게 해야 좀 좋지 않을까 싶고 언니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직업이 잘 맞아요. 네. 남 밑에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내 밑에 사람을 거느리고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위에서 누가 나한테 막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못 듣고 그리고 또 언변재주가 뛰어난 건지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건지 가리키는 직업이 되게 잘 맞는다고 하거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 그래서 그리고 언니네 집에 3년 안에 돌아가신 분 있지 않아? 네네. 그치? 상문도 네. 비쳐 언니. 외할머니? 몇 년도야? 언제였지? 한 2년 됐어? 코로나 때니까. 2, 3년? 네. 그러니까 오래 지나고 애기나 가져봐. 미안. 아니, 내 점사 일단 딱 이렇게 나와. 언니는 가리키는 직업을 가져라. 두 부부는 애기도 있어야 되고 종교를 가져라. 그래야 신감을도 눌러지고 남편도 잘 되고 그리고 남자분께서는 뭐 직업을 바꾸고 싶고 뭐 하고 싶다 하더라도 어찌 됐든 간에 결국에는 내 일, 내 사업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오고. 근데 저 궁금한 거 여쭤봐도 돼요? 이따가 여쭤볼까요? 물어봐요. 재물복도 있어요. 제가 한 3년 전에 15년 동안 하던 일을 그만두고 계속 방황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정식 일은 아니어도 네. 알바식으로 그냥 벌이는 조금 하고 있어요. 그게 뭔데요? 트레이너. 사람들 가리키는 네, 거? 근데 제가 이제 그 전 직업을 할 때도. 전 직업은 뭐였는데? 호텔리어였는데. 그때도 이상하게 그 윗사람들이 빨리 그만둬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많이 인정을 좀 나름 받고, 네. 많은 후배들을 이끌면서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트레이너를 하면서 점점 이제 전 직업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겠는 그런 건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마음이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전 직업으로 돌아가야 되나? 아니 그냥 제 인생 자체가 남편한테만 그 금전적인 건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뭔가 자존감도 떨어지고 맞아요. 그건 있죠. 저한테 저 스스로가 이제 아무리 남편이 있어도 노후를 내 노후를 스스로 이제 개척해야 되는데 이런 금전적으로 참 똑똑한 언니네. 금전적으로 이 그 뭐라 해야 되지? 자꾸 의지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인생이 불안하고 맞죠. 자존심도 상하고 네. 뭐 좀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냥 마음 편히 놀라고는 하는데 제 스스로가 이제 머리로는 알아요. 움직여야 되는 건 아는데 빨리 움직여야 무슨 일이라도 생기는데 막 우울하고 막 미치겠고 막 가슴에 막 돌덩이가 있는 것 같고 막 요즘에 이런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근데 알바식으로 나가는 그 트레이너 그거 어때요? 재밌어요? 아니, 별로예요? 이제 그만둔다고 하고 진짜요? 네, 그래서 아직 막 이제 갈피를 너무 못 잡을 것 같아서 너무 답답하거든요. 근데 사람들 가리키는 직업이 잘 맞는다고 나오는데 저는 호텔 일을 다시 잘 시작할 수 있을지 운이 그쪽으로 운이 좀 있을지도 좀 그것도 만약에 간다고 하면은 가능성 있어요. 아. 그리고 그거를 한다 하더라도 호텔도 호텔 일인데 그러면 강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리고 뭐 교육을 시키는 사람이라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알바자리를 알아본다던가 그러면서 조금씩 발 넓히다가 하다 보면 뭐 강사 일이 많아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호텔 일에 가서 내가 뭐 관리인으로 있거나 이런 것도 잘 맞고 취업에 운이 좀 있을까요? 네 자리 잡을 수 있어요. 올해만 조금 지나가면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저도 혹시 뭐 얘기해도 되나요? 네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아닌데 저 사실 이렇게 점 이런 곳에 오는 게 처음이에요. 태어나서 근데 이제 나 기억났다. 연예인 누구 닮았다. 그 쌈지랑 같이 그 랩하는 옆에 남자 이름 맞아 누구 그 진짜 많이 듣죠 네. 그래 오 똑같네 그분 아니시죠 궁금하겠다 네. 그래서 와이프가 너무 우울해하고 너무 자존감이 떨어져 해서 사실상 뭐 여러 가지 좀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좀 얘기를 했었거든요. 뭐 대화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와이프 집에만 너무 혼자 이렇게 있고, 이제 제가 퇴근할 때까지만 기다렸다가 제가 오면 이제 저한테만 좀 많이 그렇게 하는 게, 솔직히 저도 좀 그게 많이 피곤하긴 했어요. 근데 말은 못했죠. 그래서 뭘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 언니 마음 100% 이해해, 근데. 네. 근데 뭘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거 자체가 압박이 될까봐. 맞지.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이게 좀 오래됐어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처음에는 돈을 써도 돼. 그러니까 뭘. 짧게 간략한. 돈 써도 되고, 하니까 뭐든 다, 뭐 돈 얼마 써도 상관없으니까 뭐라도 하라고. 근데 그게 어느 순간은,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것조차. 그것도 무료해져요. 압박으로 비춰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이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좀 여기. 근데 언니 입장에서는 나가면 다 돈이다? 맞아요. 근데 내가 버는 게 아니고 남편의 돈이다 보니까 나가서 커피 하나 사먹는 것도 눈치 보이거나 돈이 아까운 걸 수도 있어. 그리고 노는 것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친구들은 가정이 있거나 애기 있거나 이러니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한계가 있거든? 그러니까 언니가 애기라도 있으면 애기 엄마들 친구들이라도 만날 텐데 혼자니까 나갈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계속 혼자가 되고 남편은 걱정하지 마. 나가서 돈 써. 뭐 해. 근데 나가서 놀 사람이 있어야지. 미친년처럼 혼자 돌아다니는 것도 한두 번이고. 근데 언니 있잖아요.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내가 아까 신가물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해야지 병이 안 생겨요. 아, 맞아요. 근데 아기를 왜 안 갖는 거예요? 이러면 아기라도 있으면 아기 보는 맛에 살지. 제가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저 남편은 모르겠는데 저는 왜 딩크에 대해서 좀 확신을 했냐면 결혼 완전 초기 때 남편이 돈을 진짜 못 벌었어요. 미안한데 진짜 막 한 달에 150? 그러니까 둘 다 일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고 돈도 둘이 끽해 버려 한 달에 400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이럴 거면 우리 둘이 그냥 행복하게.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연봉이 확 뛰어서 이직을 했고 제가 그때 너무 지쳐서 일을 그만뒀어요. 그러니까 남편의 연봉이 확 뛰고 제가 일을 안 해도 될 만큼의 수입이 나오니까 저는 시간적 여유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해서 얘기를 했는데 돌아온 답이 싫대. 너가 마음 편히 쉴 수 있는 핑계를 찾는 것 같다는 거예요. 일을 안 해도 된다. 근데 너무 그 상처를 받은 그 말에.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함부로, 그러니까 내가 직장이 없으면 더 이상 아이를 갖자고 말을 못 하는 상황이 그리고 남편이 그 사업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저는 같이 하고 싶어요. 왜냐면은 요리사고, 그리고 저는 이제 서비스직을 오래 했으니까 충분히 서로 파트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마저도 너가 일을 안 하기 위한 수단이 나랑의 사업 아니냐 약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렇게 말을 해도 좀 눈치가 좀 보이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게 와이프 입장에선 이런 얘기지만 그러니까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희가 저는 사실상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뭐 금전적으로 뭐 이런 거에 막 되게 막 부자가 되고 싶거나 뭐 그러진 않아요. 전 저희가 그냥 먹고 살 정도만 되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고 약간 모자르더라도 그냥 그런 좀 소소한 목표를 세워가면서 살아가는 게 좀 그게 좀 행복하다고 느끼거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게 된다 그러면 대출도 땡겨야 되고 뭐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저희 둘이 이제 저희 가족 구성원의 단데 만약에 애라도 나오면 사업이 잘못됐을 때 저희는 그러면 너무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저도 이제 여러 군데 오픈하는 데나 다른 사업 그거는 근데 아빠 핑계인데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도 아니 씨발 그런 게 걱정이면은 그럼 이혼이랑 결혼 왜 했어요?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살면 되지. 저도 솔직히 핑계 같은 맞아요. 핑계예요. 내가 볼 때는 그런가. 네. 내가 볼 때는 그런데. 그러니까 그래서 좀 이게 다 각자 생각하는 차이가 있고 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서로 의견이 다르기는 한데 그래도 부부 사이에는 애기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아주 요즘에 뭐 딩크족이 뭐 많다고 하더라도. 근데 무당의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나 말고도 다른 점 보러 가서 그랬다며. 자식이 있어야 돈이 더 벌리고 괜찮다고. 노후가 좋다. 그래, 나도 그렇게 나오고. 네, 그 둘에 있으면서의 행복이 또 있지만 자식이 태어나면서의 희생이 따르는 대신에 또 다른 행복이 있거든요. 그 행복과 여유와 거기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만큼 포기하면 또 다른 걸로 얻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봐. 나는 그래서 애기 가졌으면 좋겠어. 그리고 놀으라고 해도 놀지 못해요. 아무리 애기를 낳나 하더라도 어느 정도 키웠을 때까지만이지 이 사람 성격에 집에 가만히 못 있어. 네. 언제쯤인지 그걸 물어봐. 응? 내년이라고. 내년? 그리고 내년에 이직 운이 있거든요. 남편이요? 아, 언니도. 아, 만약에 가지려고 한다면. 네, 뭐 알바가 됐든 뭐가 됐든. 아, 네. 남편은 그러면 지금 되게 고민하고 있는 게 다니는. 그럼 지금 요리사인데 그럼 직업 딴 거를 바꾸고 싶은 거야? 아니, 아니, 자기 가게를 차리고. 내 가게를 차리고 싶은 거야. 아까 문서원 들어온다 그랬잖아. 이동수도 있고. 내년에요? 아니, 올해부터 들어와 있어. 내가 볼 땐 이거 운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민도 좀 오래 했던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네네. 근데 왜 지금까지 안 차리고 있었던 거야? 이게 남편이 생각도 많고 겁도 많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왕 하려면 제대로 하고 싶은데 가진 금전은 없고 그리고 주변에 다 오픈하는 후배들 보면 다 망해가니까 요즘 경기도 안 좋아서. 그리고 이게 사람을 구해야 되는 일인데 네. 사람 구하기가 너무 힘드니까 거기서부터 셰프 뭐예요? 중식. 아, 중식. 네. 사업하면 잘 될까요? 아까 돈복 따른다고 했잖아요. 그 대신 종교를 가지고 그리고 자식을 낳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고. 어? 왜? 아니요. 너무 반대만 하고 있어서 좀 완고했거든요. 제가 막 내가 독방 육아에 다 할게 막 이렇게 막 해도 절대 안 넘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느꼈어요. 이게 아이를 낳아도 아이한테 관심이 없는 아빠가 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서 저도 포기를 했죠. 남들은 망해가도 요즘 시대에 또 잘 되는 가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 다 각자 운이에요. 그리고 직원 뽑는 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직원도 잘 뽑을 것 같고 뭐 그렇게 지금 현재 내가 볼 땐 뭐 때문에 막혀서 하지 말라는 소리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직원을 나 있으면 되잖아. 뭐 그렇게 하다가도 그러니까 뭐 아예 가는 건 아니고 한 번씩 바쁘면은 뭐 땜빵 나면 도와주는 식으로는 모를까. 근데 너무 부부가 붙어 있어도 언니 좋지도 않아. 아니 근데 저는 차라리 그러면 낫거든요. 혼자 하다가 바빠지면 제가 가면 돼요. 근데 남편은 자꾸 머릿속으로 시댁 식구들을 쓰려고 하고 저는 차선책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전혀 그렇지 제가 않다니까. 싫다 그랬어요. 이게 집안 사업이 되는 게 저는 싫거든요. 아, 그럼. 그러니까 이 얘기를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렇게 계속 이런 생각이 이 틀에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요, 확실히 들었는데. 근데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요. 남을 직원으로 쓰면은 마음에 안 들면 해고를 시키거나 내가 싫은 소리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족이면 그런 말이 어려워요. 아, 그런 건 너무 잘 알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와이프랑도 솔직히 내가 얘기했잖아. 같이 일하는 건 아니라고. 한 번씩 도와주는 거면 모를까. 근데 남편분이 똑똑한 사람이라서 뭐 아예 뭐 누구랑 일을 하겠다 뭘 하겠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있어야 되니까 그런 생각 저런 생각도 많이 하긴 하지만 근데 내가 볼 때는 직원 운도 따라 그래서 뭐 남을 쓰던 뭐 그거는 자기 사업이니까 그냥 내비둬. 너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 대신 애기에 대한 건 오늘 점 보고 가시면서 생각을 좀 깊게 해봐요. 그거는 너무 아빠 입장에서 너무 그렇게만 이미 답을 내려놓고 안 돼라고 하는 것 같아. 맞아. 네. 왜 이미 답을 내려놔. 아이 그리고 개새끼들도 불쌍하다고 야 너 새끼 한번 빼라 이러고 중성화 시키는 사람한테 못 써먹는 것도 아니고 애다 할 수 있는데 무슨 고자도 아니고 애를 못 낳게 멀쩡한데 남들은 애 낳고 싶어서 불임 치료받으러 댕기는데 그래서 제가 애 안 낳을까 묶으라 그랬거든요. 또 싫대? 아니 싫다고는 안 했잖아. 싫다며 내가 묶으라 그러니까 싫다며. 아니, 그러니까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냐 이런. 아니 뭐 이렇게 되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지 마. 싫다며. 아 진짜 웃기다. 그래서 저는 너무 아빠 입장에서 뭐든지 답을 정해놓고 하지 말고 일적인 걸로 터치를 안 하되 언니가 독박류가 한다고 했으니까 그래 그럼 네 알아서 해 이렇게 하고 아빠 그만큼 열심히 벌어서 갖다 주면 되잖아.
진짜 근데 있잖아요. 애기 나면 졸라 힘들거든요. 네? 근데요. 진짜 10번 힘들어도 한 번 애기가 빵긋 웃어주는 거에 그게 다 잊혀질 만큼 너무 이쁘고 너무 행복해.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남들이 다 그런 거를 겪고 또 이쁘니까 애기를 또 낳고 하는 건데 왜 본인들은 그거를 안 하나 모르겠네. 한번 도전. 진지하게 한번. 네, 네. 진짜 그렇게 해봐봐요. 그러면은 제가 볼 땐 재산도 더 많이 늘 것 같고 사업 시기도 지금 운 들어와서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감정이, 감수성이 남달라. 저요? 품질도 남달라. 진짜 맞아요. 네. 오, 진짜? 그러니까, 네. 진짜. 네, 이게 신기 있는 사람들이 감수성이 남다른데 또 이게 한번 꼭지가 돌면은 완전 상또라이거든. 그리고 이 똘끼가 눈빛에 있어, 언니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집에서 놀지 못해. 그러니까 놀아라 놀아라 말도 하지 말고 자기가 진짜 너무 질리고 우울증 걸리고 병날 것 같으면 나가지 말라 그래도 기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내비둬요. 네. 직장 생활에서도 윗사람이 지랄하는 거 못 견딘다고 밑에 사람을 거느리라고 하는데 집에서 남편이 이렇게 저렇게 하면 이 언니 얼마나 속 답답하겠어. 창살 없는 감옥에 가둬놓고. 안 그래? 그렇죠. 그래. 아무리 몸이 고돼도 바깥에서 활동하고 돈 벌어오고 하는 게 낫지. 아, 집에서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거든. 자존심 졸라 세갖고. 아무리 남편이 돈 많이 갖다 주는 거 고맙지도 않아. 고맙긴 하지만 눈치 보여서 쓰지도 못해. 양심상. 네. 놀 수 있는 명분이 아니고 둘 사이의 관계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자식은 생각해봐. 다 물어봤어요? 부모님 여쭤봐도 돼요? 그냥 이름 건강... 나가야 되는데? 아 그러네. 네. 둘 다 물어봐. 저희 잘 행복하게 살겠죠. 천생연분이랴. 아, 그래요? 예. 네. 뭐 MBTI고 뭐고 다 너무 극. 너무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아니요. 근데 궁합적으로는 천생연분이라고 나와요. 아, 그래요? 예. 네, 그래서 이혼하지는 않는데요. 예. 네, 근데 저는 꼭 얘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물어봐요. 뭐요? 제가 바람을 피울 상인가요? 아, 센스 오빠가? 아, 웬일이야? 스스로 그런 걸 여쭤보려고? 나는 좀 네가 좀 제대로 된 좀 뭐라고? 아니, 결혼하고 그런 여자 부르는 그런 업소에 갔다 걸린 적이 몇 번 있어요. 근데 솔직히 밖에 나가면 여자가 안 따르는 거는 아니에요. 아, 근데 저도 네. 아니, 뭐 봐주신다고 하니까 봐주신다고 하니까 좀 신뢰를 좀 쌓고 싶거든요. 아, 솔직히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자가 안 따르는 거는 아니고 바람기가 없는 건 아닌 사람은 맞아요. 근데 솔직히. 근데 와이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요. 이 사람이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고 뒤에서 꼬박씩 깔 거면 결혼 자체를 안 했을걸요? 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다 놀고 했지. 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바람 필 걱정은 절대 하지 마라. 네. 차라리 바람을 필 바에 이혼하고. 그니까요. 이 사람은요, 여자를 계속 만나고 싶었으면 결혼 자체를 둘이 안 했어요. 이 사람 성격에. 아.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뭐가 찝찝대고 해도 알아서 꺼지라고 하고, 이렇게 할 사람이지, 맺고 끊는 게 정확해서 언니 믿어. 감사합니다. 전 완전 잘 봤죠. 고생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